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세이노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5장에 나와있는 돈의 성질과 돈에 대한 마음가짐 1편입니다.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저자는 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대단히 이중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돈이라는 말 대신에 물질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고 하지요. 신성한 장소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깁니다.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상스럽고 천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는 최영 장군식의 초월적 가르침도 있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를 베면 행복한 것 이라는 식의 안빈낙도가 교육의 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이 나라는 한 푼이라도 서로 더 빼앗기 위해 서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라고 합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매일 라면도 먹기 힘든 보수를 받으면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결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당신은 그 직업을 택했을까?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여야 하고 과거 소련에서처럼 낮은 월급을 받을 뿐인 그런 직업이라면 당신은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생기는 것 한푼 없는 직책이고 힘도 없는 그런 직책이라면 그렇게들 하고 싶어 하겠는가? 대다수는 그럴 리 없지 않은가 하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대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변명합니다. 그들이 빈민촌의 가난하고 헐벗은 자선사업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라면 저자는 그 말을 믿고 존경한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저자는 그저 그들을 자기 속내는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병가절하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툭하면 국민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실속과 밥그릇을 따지는 집단들은 그 집단이 공기업 노조건 무슨 협회건 간에 저자에게 있어 골다 떠는 놈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가난하였을 때 이 사회에서 이른바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은 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려주던 예화는 두 명의 석공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은 부처님을 위한 석탑을 만든다는 보람을 갖고 일을 하기에 기쁨을 느낀다 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석공이 아니었다고 하지요. 폼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저자에게 그건 미선이며 자기기만이라고 하지요. 보람을 느끼라고 프랜체스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자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면 그는 대가를 보람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꺼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는 아름답다고 하지요.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뛰지요. 또 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합니다. 프로 선수에게 돈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원하는 자존심이며 명예입니다. 돈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명예에 금이 갑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처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았는가라고 합니다.
조나단이라는갈매기가고기잡이대와해변사이를단조롭게오고가며먹는것에만급급한다른갈매기들사이에서추방당했어도자신의꿈인완전한비행을위하여열심히노력한다는내용이라고하지요가장높이나는갈매기가가장멀리본다진정한삶의목적을찾아서비행하는조나단은더높이나는것을통해서완전한자유를찾아간다고합니다그러나이세상에는본래를찾아낮게날면서도자신이높게날고있다고착각하는갈매기들이넘쳐난다고하지요그갈매기들은그착각때문에위선자들로전락하고만다고합니다저자는그런위선자들가운데서능력있는프로를보지못했다고하지요저자는남들이뭐라고하든지간에삶에대한자존심때문에낮게날면서본래부터먼저잡아먹자고작심을했던사람이라고합니다그래서프로라고하지요월스트리트금융기관들에서신입사원면접을볼때저자는지원사유를성취감을느끼기위해서라고답하면모조리불합격이라고합니다돈을벌고싶어서라고말하는사람만합격한다고하지요부자가되려면돈에대한가식을버리고프로가되라고합니다배고픈갈매기는높이날려고해도기운이없어그렇게하지못한다고하지요오늘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세이노의가르침이라는책을필자는예전에읽었던책입니다다시북튜브를만들면서보니새로운것같습니다어떻게보면자본주의사회에대해서언급하는부분이직설적이기도하지만많은깨달음을주었던책으로기억합니다앞으로도계속소개해드리겠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같이소통하고성장하는채널이되겠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영상이유익하셨다고생각되시면구독과좋아요부탁드립니다다음에또만나요